컨셉이 될까요? 아예 빠지게 미나요? 들어서 그려야 돼요. 네. 아, 그런 거 일단 하나 넣고 이 똑같은 크기에 그린다는 거 3개 있거든. 저기 끝에 오세진, 아이 오세진, 아이 오세진 섬세하신. 맞아, 지금 섬세하게 액자 액자 꺼내려고 그랬거든. 영어가 거꾸로 돼 있거든. 그럼 거꾸로 쓰는 거네 액자를. 그렇지? 그런 쓰는 게 아니야. 아 형, 내가 속상할 뻔했네. 저렇게 대각형벽이 있는 게 좀 이상해. 그래서 테이프로 대각선 그대로 짜는 거. 완전 일자로 자르면 어때? 봐봐, 이걸 이렇게 올리면 천장에 있는 저 기둥에 의해서 강제 일자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내리면 이제 아예 부채꼴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는 건데. 완벽! 이제부터 여기 만지는 사람 진짜 초절 죽음. 나 지금도 스갱입니다. 완전 찍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예요. 자, 님들 그리고 선을 들어오고 안 넘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랑 여기 사이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추추처럼 지금 이렇게 들어와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님들 움직이실 때는 촬영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팝컷 롤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걸리면 이제 죽어요. 이제 흔들릴 거야. 사고찰까? 자연사일까? 처음에 세진 입장 액션. 어우 춥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헤딩 버클 좀 벌려 갑시다. 네. 자, 쿠션 한번 뒤집어줘. 주먹으로 그냥 턱 쳐. 어, 됐어 됐어 됐어. 너무 주먹으로 쳤잖아. 돌아갔잖아. 세수하고 시작. 깔끔해. 좋아. 끝. 돌려. 이렇게? 어. 그리고 안을 주먹으로 쳐. 이쪽 보고, 내쪽 보고. 형성이 밀고. 됐어요. 수건 계좌 이제. 물 마시세요? 어, 그냥 준 거 아니냐. 아, 들어가면 좋잖아, 내가. 시연. 번개고. 됐어요. 롤. 바로 갈게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TV 보면서 뭔가 되게 웃긴 게 나와가지고 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잘했잖아요. 아, 나왔네. 아니에요. 형 그대로 있어. 발바닥 움직이지 마. 자, 다 바꿉시다. 이걸로. But I love you all. 이제 달력을 저 던지면서 위치가 왔다 갔다 종횡무진. 여기서 아니회 하고 아니회! 저쪽에서 펄스 하고 막 저쪽에서 휴어리야 이러고 있을 거야. 휴어리야! 이게 뭐 있다고 대체 펄스 휴어리야! 일주일 뒤 뭔가 양치하다 걸리면 될 것 같은데. 칫솔? 이 거리면은 빨리 그냥 이러고 있지. 칫솔 같아. 양치 같잖아. 우와 진짜. 양치 같아. 소모전! 성경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 보는 거야. 액션. 토요일 아침 다음 운동장 뛰자. 성경이 또 누워있어. 아침에 여기서 누워있는 거 아니야. 됐어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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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9 8 7 6 5 시 액션. 성경이가 저기 바닥에 누워있어. 세진이 형이 오늘 청소기로 제 귀로 이렇게 불러가. 진산성님이. 오케이 됐어요. 좋아! 잡아! 맨몸 운동! 스쿼트 아니야? 됐어! 오씨. 됐어! 밥 만들자! 컷 이어진다고 이거? 이거 배워! 저게 참 연기자야! 너무 편한데? 일요일 밤! 됐어요! 던지는 건 좋은데
바깥에 나가면 9시야. 아니 왜? 벌써 일주일 뒤. 좋다! 야! 야, 이 양보야! 야! 이 양보야! 일주일 뒤니까 바꾸자. 자, 태고! 태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제 시간 없어. 일주일 뒤. 그만 좀 해 좀 그만 좀. 지금부터 나오는 시퀀스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 절약했다는 거야. 커피 한 잔도 엄청 소중하게 다루는 거야. 이건 또 뭐냐면 형이 먹은 것도 한국 음식까지 썼다는 얘기야. 정말 그 가루만 먹는 느낌으로다가 햄스터가 얇혀 콜라를 따라갖고 You are 컷! 됐어! 여기 한번 먹기 전에 오케이 됐어요. 이번 영상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한마디였어요. 왜 벌써 6월이야? 그 간단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게임이었죠. 그래픽 후반 작업에서 벽의 단면이나 바닥의 그리드 같은 입체적인 요소들을 더해줬습니다. 가구가 재배치되는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대화창까지 얹으니까 정말로 게임 속 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더라고요. 대사가 잘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대사 하나당 한 동작씩 장소를 바꿔가면서 주변 소품을 활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대사 하나를 하면 조금씩 바뀐 소품의 위치를 추추가 바로바로 바꿔주고 소품이나 가구들을 매컷 만져줬어야 했어서 몸이 매우 바빴던 촬영이었어요. 커튼을 여냐 닫냐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었고 창문을 막냐 여냐에 따라서 밤낮을 잘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소명이 들어가자 이제. 나는 그냥 잘못 없이 그치 그치 너의 젊음이 죄식이다. 계속 아 6월은 끝나지도 않아 더워 죽겠네 하면서 이제 찡찡대고 있으면 분노한 오세진이 왔다 갔다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 왜? 나? 나 왜? 아 잠시만 좀 그만둬! 왜? 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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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서프카이 좋다.